한 주에 두 개씩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종목 탐구 생활. 안녕하세요. 정태영입니다. 오늘은 이민아 연구원님과 함께 또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 너무 친숙해요. 네, 이제 익숙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네, 그러니까요. 이제 TV로는 자주 뵙는데, 이렇게 안부를 또 여쭙고 시작을 하는데, 오늘 카카오를 가져오셨어요. 네. 전 국민이 다 아는 카카오지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 국민이 다 아는 카카오지만 사실 카카오 비즈니스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지금 카카오톡 안에 최근 들어서 광고가 탑재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세 번째 탭 보면은 쇼핑도 들어가 있고요. 기존에 이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잘 서비스하던 선물하기 이런 비즈니스를 시작으로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신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컨텐츠 쪽에서는 따로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멜론, 그것도 카카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료 컨텐츠 부문에서는 웹툰 서비스하는 카카오 페이지와 일본에서 빈스하고 있는 피코마, 그리고 영상 컨텐츠까지 제작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까지 너무나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국민 주식이라고 할수 있죠. 사실 이 카카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는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카카오를 모르시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텐데요. 최근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지금 주춤합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다시 또 주춤해졌는데 왜 그럴까요? 사실 액면 분할하고서 그날만 거의 한 8%인가 엄청 올랐거든요. 네. 올랐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너무 주가가 강하게 뽑았으니까 좀 네.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상반기에 그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관련주들이 다 같이 엄청 많이 올랐는데 네. 많이 오른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이 확대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그 상승하는 속도 자체가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약간 좀 더뎌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네. 실적 시즌에 주가가 좋았고, 비실적 시즌에 이제 주가가 좀 쉬어가는, 그래서 좋은 실적을 확인하고 다시 좀 올라가고 이런 트렌드가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5월과 6월은 이제 비실적 시즌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7월, 8월이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그때 되면은 다시 또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좀더 멀리 가기 위한 쉬어가는 부분이다. 네, 그렇죠. 전 사업부 다 엄청 좋은 상황이고요. 뭐 사업의 내용이 바뀌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적이 어땠는지, 1분기 실적 어땠나요? 일단은 인터넷 게임 업종이 지금 최근에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가 네. 개발자들 모시기 경쟁이 너무 개발자. 치열해서 전사 인센티브 지급, 개발자 특별 인센티브 지급, 그리고 스토어 옵션 지급, 전사 연봉 인상,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혜택이 있어요. 그만큼이에요. 네, 개발자를 할걸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엄청 증가했는데, 유일하게 업종 내에서 카카오만 매출 성장이 비용 증가하는 걸다 상쇄하고 이익이 굉장히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자회사 상황들도 사실 궁금한데요. 다른 친구들,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뭐 상장도 했지만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이제 상장을 또 준비 중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두 회사 다 이제 상장을 위한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마쳤고요. 네. 결과가 나오면 이제 상장 일정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둘다 이제 4월 달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한 7월 정도에 상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약간 이제 시차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페이가 먼저 상장을 할 페이 것 먼저. 같고, 이어서 뭐 한두 달 정도의 이제 시간을 갖고 뱅크가 상장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친구들이 상장을 했을 때이 카카오 주가 영향을 좋게 받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약간 이제 우려가 좀 많죠. 왜냐면은 좋은 것들 따로 상장하면 사실 걔네 사면 되지. 그렇죠. 카카오는 지분율도 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자회사가 상장이 되면은 할인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분 가치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가 좀 있긴 한데, 여전히 카카오 안에는 카카오의 핵심 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카카오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카카오 본사가 계속 가져가는 비즈니스고, 네. 카카오톡 안에 톡보드 광고, 채팅창 목록 상단에 있는, 상단에, 맞아요. 네, 위에 이렇게 띄어져 있는. 그거랑 그 선물하기 너무 잘 되고 있고, 네, 추가적으로 지금 카카오톡 들어가 보시면은 네. 맨 앞에 이제 친구 목록 탭, 네. 채팅창 목록, 그 다음에 쇼핑 탭이 들어와 있어요. 있어요. 예. 네. 최근에 들어왔잖아요. 그런 부분도 추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카카오 본사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카카오에도 추가 향후 전망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뭐 그 외에도 사실 카카오가 이제 뭐 누가 카카오 자회사 중에서 딱 하나에만 투자하려면 어디에 투자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하나만 고르기 너무 힘들어요. 전 사업부 다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뱅크랑 페이가 올해 먼저 상장을 하긴 하겠지만 네. 모빌리티라든지 그다음 최근에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이 합병돼서 이제 설립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네, 그런 서비스들도 여전히 남아있죠. 내년 이후에 상장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 전까지는 카카오에 남아있기 때문에 네. 카카오 모 회사도 사실 주가가 나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모빌리티나 뭐 엔터테인먼트나 앞으로 내년에도 또 상장할 여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전망은 어때요? 모빌리티가 최근에 또 엄청 좋아지고 있고요. 1분기가 보통은 약간 비수기에 해당하거든요. 이 이동 수요가 약간 네. 줄어드는 분기예요.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4분기 연말에 막 많이 돌아다니고 택시 안 잡히잖아요. 너무 안 잡혀요. 네, 대리도 안 잡히고 안 잡히는데 1분기에 더 실적이 좋아졌어요. 4분기 대비해서. 왜요? 지금 티블루 택시, 유료로 택시 부르면은 택시가 네. 잘 안 잡히면은 근처에 블루가 있어요. 블루. 근처에 네. 벤티가 있어요. 이런 거 뜨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한 2, 3천원 정도의 프리미엄 이용료를 얹어가지고 부르는 택시인데 그 택시 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16,000대에서 올해 1분기에 21,000대까지 증가했는데 우리나라 전체 택시 대수가 25만 대 정도거든요. 아직 한 8% 정도밖에 침투율이 안 돼서 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우리 뭐 업무 택시라든지 네. 그런 것도 이제 추가 비즈니스 모델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업무 택시, 업무용 대리운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까지도 확장이 될 거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까지도 이제 넘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 성장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엔터테인먼트의 전망은 어때요? 엔터테인먼트는 기존에 웹툰을 서비스하던 카카오 페이지랑 네. 그 다음에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던 카카오 M이 합쳐졌어요. 웹툰 콘텐츠를 영상화 하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이제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 카카오 M이라는 회사는 사실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이 카카오 M이 기존에 멜론을 서비스하던 루엔이 이제 음원 유통이랑 뭐 영상 콘텐츠 제작 뭐 이런 것들을 해왔었고 네. 이 부분을 따로 떼가지고 카카오 M이라는 회사가 설립이 된 거거든요. 근데 카카오 M 산하에 네. 배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네. 수많은 회사들을 다 지금 투자를 해놨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조금 알고 최근에 인기가 좀 높다 하는 배우들이 사실은 다 카카오 M 자회사 소속들이에요. 그렇게 야금야금 다 이렇게 네, 엄청 모여놨네요. 네, 레이블이 엄청 많고 그래서 네.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카카오 페이지에서는 네. 웹소설을 웹툰화시키고 노벨 코믹스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네. 웹소설을 웹툰화시키고 또 이제 이 웹툰을 드라마화시킨다든지 영화화시킨다든지 그리고 배우도 이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미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다 완성이 된 거죠. 이제 비즈니스를 확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시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장만 기다리고 있겠네요. 네, 이제 시작이죠. 그렇다면 모두 다 종합해서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되게 좋은데 시장에서는 뭐 이제 성장주들이 밸류에이션이 높다 보니까 좋은 게 어느 정도 도대체 반영이 된 거냐 좋은 건 다 알겠는데 반영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적을 제일 좀 중요하게 계속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2018년에 카카오 영업이익이 네. 73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올해 8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몇 년 만에 지금 10배 이상 성장을 한 건데 주가가 10배 올랐냐? 네. 아니거든요.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완화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실적이 지속이 되는 동안에는 계속 네. 주가도 우상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카카오 왕국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카카오의 자회사들도 정말 많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인데 네. 우려해야 될 사항 제가 항상 꼭 짚고 넘어가는데 우려해야 될 사항을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얼마나 없으면 네, 정말 없어요. 없는 것 같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실적이 중요한데, 만약에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면은 주가가 약간 좀 꺾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매출 성장이 너무 좋은 상황이어서 실적이 안 나오려면은 비용이 갑자기 생각지 못하게 증가하는 이슈 뭐 이런 거일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계 전반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카카오만 매출이 잘 성장해서 인건비가 증가했는데도 사실 이익이 잘 성장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뭐 크게 우려를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려해야 될 사항을 굳이 찾자면 인건비였는데, 인건비를 얘기를 하더라도 매출이 워낙 좋았기,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우려해야 될 사항은 미미하다. 네. 미미하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민아 연구원님과 함께 카카오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번에도 또 알찬 이야기로 함께 하도록 할게요. 한 주에 두 개씩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종목 탐구 생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또 뵈어요.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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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